구구의 세계 속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대사 이후 또 하나의 레전드 불륜 궤변이 탄생했습니다. 결사곡 2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사피형에게 내뱉은 신유신의 말 내 몸 갖고 내 맘대로 좀 했어 인데요. 이 대사가 더욱 강렬한 인상을 남긴 데에는 임성환 작가의 파격적 전개가 큰 몫을 했습니다. 지난 18일 방송된 결사곡 2 12회는 70분 내내 사피형, 신유신이 이혼을 두고 논쟁을 벌이는 대사로만 채워졌습니다. 장소도 집 거실로 한정되어 마치 한 편의 긴 연극 무대를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죠. 특히 신유신은 사람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생물 아니냐, 왔다 갔다 흔들리는 게 마음이고 남편이 아니라 아들이면 봐줄 수 있잖아. 공자도 일흔이 돼서 세상을 알았는데 난 이제 마흔 이라는 궤변들을 늘어놓으며 이혼은 못한다고 버텼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피형의 엄마인 모서양까지 들먹이며 이혼한 엄마 평생 원망해놓고 본인도 같은 결정하는 거냐며 선 넘은 발언까지 해 분노를 유발했습니다. 사피형은 신유신에게 느낀 배신감과 돌아올 수 없는 시절에 대한 그리움 등을 표출하며 깨진 화분 붙여봐야 이어붙인 작업까지 없을 순 없어 라며 불륜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한 여자의 복잡한 감정을 했습니다. 서로의 치부를 들추고 반성하고 눈물 흘리면서도 두 사람은 고집을 꺾지 않았고 창과 방패의 싸움은 결과 없이 한 시간 내내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았습니다. 이러한 2인극의 시청자들의 반응은 분분했습니다. 지루하다는 의견부터 현실적인 부부 대화 같아 공감됐다 등 극과 극 반응이었죠. 오후 6시 이후 두 명 모임을 지킨 방역수칙 모범 드라마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임 작가의 이러한 전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전작 압구정 백야에서도 두 사람의 대사로만 채운 적이 있습니다. 주인공 백야가 친엄마를 향해 폭로를 이어가는 장면으로 서로의 얼굴에 물을 붓고 컵을 던지고 입에 담지 못할 욕을 주고받으며 싸우다 눈물을 쏟으며 진실을 밝히고 회한의 반성을 하는 과정을 20분 넘게 담아내 레전드 회차로 회자되고 있죠. 물론 압구정 백야는 30분 분량의 1일 드라마였고 결사곡 2는 미니 시리즈이기에 더욱 지루한 토론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발언에서 망언을 내뱉는 신유신을 연기한 이태고는 물론 감정의 변화를 겪으며 화라고 체념하는 사피형을 만든 박주미의 열연이 극의 몰입도를 높였죠. 열흘에 걸쳐 나눠 찍은 3시간도 빛났습니다. 대본을 모두 외워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맞춰보긴 했지만 임 작가의 의도를 최대한 표현하기 위해 하루 만에 끝내지 않았죠. 제작사 측은 부정, 분노, 회피 같은 이태곤의 감정 변화와 이에 대한 박주미의 절제된 대응 등 심리학 교과서에 나올 법한 대사의 완성도를 높이고 현실성을 최대화하려 했다며 이혼이 단칼에 맺고 끊는 게 아니듯 드라마도 관계의 정리를 단계적으로 표현하는 게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실에서의 이혼은 드라마처럼 컷! 하고 몇 초 만에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혼을 결정하고 법원으로 가기까지 수많은 대화가 오고 가죠.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을 거고 어떤 사람은 회피할 거고 어떤 사람은 분노할 겁니다. 끊이지 않는 대화 속에서 이야기는 도도리표처럼 돌기도 할 테고요. 그렇게 박주미 이태곤이 보여준 대화는 불륜으로 인한 이혼을 앞둔 부부의 현실을 70분으로 압축해서 보여준 것과 같습니다. 임성환 작가의 편견을 깬 파격적인 시도에 박수를 보내는 이유이기도 하죠. 수많은 채널에서 쏟아지는 드라마 홍수 시대에 독자들의 눈과 귀가 되겠습니다. 태유나의 뜻보듣보.